오늘은 발기부전 치료에 쓰이는 자기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나엽성 교목으로 부부의 금실과 우애를 상징하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밤에 잎이 오므라들어 서로를 포옹한다고 해서 합환수로 부르게 되었고, 합혼수와 양합수, 유정수라 부르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줄기 껍질을 주된 한약재로 쓰고, 이를 합환피라 부릅니다. 특히 자기나무를 정원이나 집 주변에 심으면 가정의 불화가 사라지고 부부금슬이 좋아져 백년회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나무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단편으로 간과 폐신장에 작용됩니다. 6월 중에 채취한 신선한 잎에는 비타민C가 무려 189mg이 함유되어 있고 껍질에는 사포닌과 탄닌, 구에르시트린이 들어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나무 껍질을 이용해 중풍과 퇴행성 뇌질환에 사용하고 각종 항암치료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육과 인대에 손상이 있을 때 합환피를 투여하면 근육 경련을 없앴으며 골절상과 타박상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나무는 쇠약해진 남성의 정력과 기력을 보강하고 여성 갱년기 증상을 막아주며 영양을 보충해줍니다. 이는 동국대학교에서 합환피 추출물로 성기능 개선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발기조직에 미치는 반응과 활성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연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합환피 추출물을 20일간 100mg씩 경구 투여한 후에 합환피가 발기능 조직에 미치는 효능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발기부전은 남성의 음경이 충분히 발기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성생활 중 25% 이상 일어나게 됩니다. 원인은 신경성과 내분비성, 혈관성 전신질환 등으로 구분되고 정신적 요소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성 발기부전은 뇌혈관 질환과 척수 손상, 당뇨병, 만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말초 신경병증에 의해 발생됩니다. 먼저 합환피는 발기부전의 음경해면체 및 유도해면체 조직에서 혈액의 유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신경성과 내분비성 및 충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발기부전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발기부전은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합환피 추출물이 내분비계에 작용하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을 증가시키고 저하된 성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발기부전에는 합환피 20g에 물 1리터를 붓고 달이시면 되고 알비토신이라 독성작용이 있어 대추와 감초를 넣고 해독을 시켜 먹어야 합니다. 또는 합환피를 술에 담궈 숙성시킨 다음 6개월 후 드시면 천연비아그라 담금주가 되어 남성 발기부전과 원기회복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과 잎으로 효소를 담궈 쓰거나 가을에 씨앗을 채취해 건조시켜 달여 먹기도 합니다. 그 밖에 원광대학교 합환피 추출물은 인지향상 활성을 증가시키고 스코폴라민으로 유도된 손상된 학습과 기억력 회복 및 장애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건망증 모델에서도 기억력 개선 효과를 확인하여 향후 기억력 감퇴 개선 및 증진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합환피는 자궁근육을 수축시키는 성분이 들어있고 동물에 대해서는 독성 반응을 일으켜 치사량이 어느 정도 작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제를 잘해서 신중히 사용하셔야 하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니 꼭 정량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